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26일, 박싱데이예요, 여러분. Happy Boxing Day. 자,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잤습니다. 많이 자서 얼굴이 아직 많이 부어있는데, 그래도 뭐 뉴스 해야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북한과 미국 이야기예요. 성탄절이었던 어제가 바로 북한이 미국한테 줄 선물이 있다, 이렇게 언급한 날이죠. 지난 3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선물이 뭐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에서 어떤 중대 발표나 군사적인 도발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예상보다 도발을 자제하는 거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중국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난 청두에서 열렸던 한중일 정상회담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게 좀 부담이 됐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또 미국이 정찰기 4대를 한꺼번에 한반도 상공에 띄웠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군사적 경보로 작용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기대했던 이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거뒀기 때문에 뭐 지금 말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시기를 봐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아주 여유가 넘쳐요.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리조트 마르고라고에서 성탄절을 보냈는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더니 미사일이 아닐 수도 있다. 북한이 얘기한 좋은 선물은 예쁜 꽃병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습니다. 여유가 진짜 넘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표현 Have the luxury. 네, have the luxury 하면 이제 luxury, 사치, 호사스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자의 여유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여유가 넘친다. 내가 아주 호사를 누린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Have the luxury of something. 저는 지금 그런 걸 할 여유가 없습니다. I don't have the luxury of doing that.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는 호사를 누렸어요. I have the luxury of doing nothing. 제가 크리스마스에 한 게 I have the luxury of doing nothing. The best thing ever. 자, have the luxury of something something. 뭐뭐 할 여유가 넘치다, 무엇을 하는 호사를 누리다라는 표현이죠. 자, 오늘 목요일 여러분 어제보다 더 행복한 혹은 어제보단 덜 불행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금요일 아침에 찾아뵐게요. 안녕!